참 생각해도 잘 모르겠어. 아버지 어디 있어요? 뭐라고요? 죽었다고? 뭐 웃기는 소리 그만하고 아버지한테 어서 돈이나 갚으라고 해. 당신 미쳤어요? 지금 어디서 소리예요? 살아 있잖아, 네 아버지. 그러니까 내 돈 갚으라고. 지금 뭐라 그랬어요? 빚 안 갚으려고 위장 사망한 거 다 알고 왔으니까 그 쇼 그만하고 5년 전에 빌려간 1억 내놓으라고. 세상에 다 까발리기 전에. 당신이 봤어요? 당신이 우리 아빠 살아계신 거 봤어요? 그래, 봤다. 어디서 봤는데요? 길에서 봤다. 웃어? 그럼 우리 아버지 데려오세요. 우리 아빠 데려오시면 1억 아니라 2억이라도 드릴게요. 뭐? 어디서 닮은 사람 보셨나 본데. 그렇다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오시면 안 되죠. 여기가 무슨 무법지대도 아니고. 정말 이렇게 뻔뻔하게 나올 거야? 어? 경찰에 가서 확 불어버린다? 네, 제발 그러세요. 우리한테 이러지 마시고. 억울하면 경찰에 가서 얘기하세요. 위장사망? 나 진짜 돌겠네, 진짜. 이건 뭐 딸년이 엄마보다 더하잖아, 이거. 그리고 당신한테 우리 아빠가 5년 전에 1억 빌렸다는 증거 있어요? 뭐? 증거 있냐고요? 여기 있다. 봐봐. 내가 하도 억울해서 태우지도 못하고 여태 갖고 있었어. 안 태우길 천만다행이지. 확실하지? 당신 대성에서 나왔어? 그래, 대성에서 나왔다. 나도 경찰에 가고 싶어. 근데 왜 못 갔냐? 난 돈이 필요하거든. 뭐 위장 사망의 진실을 밝히든 말든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거든. 사장이 시키디? 가서 돈 받아오라고? 사장을 알아? 알다 뿐이야. 억울하면 사장이 직접 오라 그래. 우리 사장님이 그렇게 한가한 분인 줄 알아? 그리고 이번 건은 전적으로 나한테 위임했거든. 그러니까 나하고 해결하면 돼. 당신하고 할 얘기 없어. 야, 그 나하고만 얘기해야 된다니까. 꼭! 가서 사장한테 똑바로 전해. 내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찾아오라고. 어디? 이번엔 나도 가만 안 있어. 아,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게. 나 세댄 거야? 아니, 도윤의 집으로 가려니까 왜 들어와? 안 가도 돼. 뭐? 빚쟁이 만났어. 앞으로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할게. 엄만 그냥 있어. 그 사람이 뭐래? 정말 황당하더라. 아니, 아무리 돈도 좋지만 어떻게 그런 생각을. 5년 전에도 알아봤지만 정말 끔찍한 사람이야. 뭐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너한테? 우리 아빠가 살아있다네. 위장 사망한 거 다 알고 왔다고 돈 내놓으래. 내가 진짜 하도 기가 막혀서 할 말이 없더라.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 우리 앞에 아빠 딱 모셔오면 1억 아니라 2억 준다 그랬어. 3억 준다고 할걸 그랬나? 뭐 돈이라면 환장하는 사람이니까 또 모르지? 죽은 사람도 살려내지? 이렇게 약하면서
아니 무슨 수로 혼자 감당하겠다고 큰 소리를 친 거야? 그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야. 너 아직 매운맛은 못 봐서 그래. 그러니까 너 엄마 말대로 그냥 가만히 있어. 아니 가만 안 있어. 가만 안 있으면? 나 이제 옛날의 고다연이 아니야.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울기만 했던 그때 다연이가 아니라고. 양순이로 개명하면서 나 자신도 바꾸기로 결심했었어. 지금의 난 그때의 내가 아니야. 이름이 바뀌었다고 사람까지 바뀌어져? 지금의 넌 그럼 저 누군데? 원더우먼. 아 그렇게 걱정할 일 아니야. 아니 뭐 어디서 아빠 닮은 사람 봤나 보지. 예전에 그 아빠 친구분도 그랬잖아. 그냥 생각난 김에 열불나서 우리 찾아온 것 같아.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심보로. 괜히 피하고 이사까지 가면은 더 의심만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우린 지금처럼 그냥 당당하게 살면 돼. 아무 문제 없어. 양순이 말이 맞아. 이사하면 더 의심만 살 뿐이야. 하지만 만에 하나 양순 아빠가 나타나면 그쪽에서 양순 아빠 찾아내기라도 한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야? 결국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기를 빌어야 되는 거야? 5년 전 그때처럼? 그래, 나 이젠 옛날의 내가 아니야. 그땐 당하기만 했지만 이제 더 이상 당하지 않아. 당신 때문에 우리 아빠가 용서할 수 없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아 갑자기 그런 법이 어디 있어? 합심해서 모두가 방을 빼면 그 보증금을 내가 어떻게 마련하라고? 아직 만기 안 된 건 어떻게 버텨보겠지만 이번 달 만기 되는 곳이 세 군데나 있잖아요. 그런데 방이 통 안 나가니 일을 어쩌냐고요. 아 그래서 월세 내리라고 했잖아. 내렸죠. 내렸는데도 안 나간다니까요. 보수공사 안 하면 더 이상 새롭기 힘들다고 몇 번이고 말씀드렸잖아요. 알았어. 나도 지금 어떻게든 돈 마련하고 있으니까 살살 달래봐. 어? 보수공사 해줄 테니까 조금만 참으라고 해. 이씨. 아휴, 이걸 회수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 중에 3분의 1만 회수해도 돈을 맞출 수가 있는데. 아 이런 거는 이 황태가 전문인데 그래서 성에 안 차도 오랫동안 데리고 있었던 건데 왜 하필 이때 그만두게 해서. 아휴 그나저나 이 자식이 뭘 하고 돌아다니는데 내 제안을 거절한 거지? 아 정말로 잭팟이라도 터뜨린 거 아니야? 먹고 싶은 만큼 덜어먹어. 고맙습니다, 어머니. 난 남자군 여자군 그냥 밥을 그냥 잘 먹는 사람이 참 좋더라. 조금씩 줄여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야, 먹고 싶은 만큼 마음껏 덜어먹어. 눈치 보지 말고. 그래도 제가 너무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아이, 괜찮다니까. 그 우리 집 바깥 양반이 한 거 신경 쓰지 마. 어차피 여기 부엌은 내 소관이여. 내가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거여. 먹어. 우리 엄마 짱. 응. 김치는 없어요? 김치가 떨어졌지? 에휴, 그래. 김치 냉장고가 있으면 김치 그냥 잔뜩 그냥 한꺼번에 담아서 쟁여놓고 두고두고 먹으면 좋을 텐데 우리 냉장고가 너무 짓고리만 해가지고 김치도 자주 담글라니까 너무 힘들어. 제가 자취할 때 쓰던 김치 냉장고 있는데 안 버리고 사무실 창고에 넣어놨거든요. 쓰시겠어요? 아, 주면 나야 좋지. 그럼 내일 당장 보내드릴게요. 사용한 지 1년밖에 안 돼서 새거나 다름없어요. 어, 야, 그럼 이거 완전 땡겨봐.
왔네. 어머, 어머. 근데 형은 혼자 살면서 왜 김치 냉장고까지 있어요? 아, 내가 좀 많이 먹거든. 야야야야, 어머 이거 드디어 우리 집에도 드디어 그러면 김치 냉장고가 생기는 거야. 어머 어떻게 어디다 둘 거야? 어머. 뭐가 그렇게 신이 나? 뭐 그때 세기총각이 우리 김치 냉장고를 주겠대. 산 지 1년도 안 된 새 제품을 김치 냉장고. 세기 너 밥 먹고 나 좀 보자. 무슨 일이지? 무슨 얘기를 해도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이렇게 흘려버려. 응? 알았지? 세기 니네 회사에서 사람 찾아준다며? 예. 미아나 가출인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주고 있습니다. 그럼 비단 갖고 도망친 놈들도 찾아줄 수 있겠네? 뭐 찾을 수야 있겠지만 저희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왜? 저의 사업 의도와는 맞지 않으니까요. 사업 의도? 예.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서 몇 가지 안 하기로 결심한 게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떼인 돈 받아 죽입니다. 아, 누가 돈 받아 달래? 사람 찾아 달래지? 뭐 그거나 그거나입니다. 그래서 못 해준다 이거야? 예. 이런 예민할. 누구한테 돈 떼이셨습니까? 아 몰라도 돼. 어, 아버지가 뭘 하셔? 지웅이한테는 아무 소리 마. 아, 무슨 말씀 하셨냐니까. 별 말씀 아니셨어. 먹는 거 가지고 한 소리 하셨구나. 아니야. 그냥 내가 하는 일이 뭔지 궁금하셨나 봐. 무슨 일 하냐고. 그래. 그거 물어보려고 기다린 거야? 그것도 그렇고 우리 팀장님 말이야. 형한테 관심 있는 거 같던데 형은 우리 팀장님 어떻게 생각해? 형도 관심 있어? 모르겠는데? 모른다니 무슨 대답이 그래. 그보다 문제가 있어. 문제? 미팅에서 만난 여자 말이야. 어제 우연히 만났는데 내 연락을 엄청 기다리고 있었나 봐. 어쩌면 좋냐? 아이, 요즘 왜 이렇게 여자한테 인기가 많아졌어? 응? 웃을 일 아니야. 나 지금 그 여자 때문에 심란해 죽겠단 말이야. 뭐가 심란해? 날 김수산으로 알고 있다니까? 아직 이실 짓고 안 했어? 하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놓쳤어. 너네 팀장 때문에. 그 여자한테 마음은 있고? 잘 모르겠어. 아이, 대체 형은 아는 게 뭐야? 모르겠어. 죄송합니다.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네? 다음에 꼭 말씀드릴게요. 연락 준다면서 왜 연락 안 하는 거예요? 참, 누가 보낸 거지? 어, 왔어? 웬 양말이에요? 아, 이거 누가 나한테 이걸 보냈더구나. 누가요? 그러게, 누군지 잘 모르겠어. 보낸 사람 이름 있을 거 아니에요? 어, 모르는 사람이야. 에이, 모르는 사람이 이런 걸 보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답답하다. 누군지를 몰라서. 엄마는 뭐래요? 어, 우리 딸 왔어? 어. 아저씨하고 무슨 이야기하고 있었나 보네? 별 얘기 아니야. 그럼 들어가 볼게요. 아니, 무슨 얘기를 했길래 내가 오니까 그만해요? 아, 지은이도 이 양말 보낸 사람이 누군지 궁금한가 봐요. 지은이가요? 예. 웬만해서 말 안 하는 애가 이것저것 물어보는 것 보니 그만큼 이상하긴 이상한 일이니까. 채수이, 채수이라 누구지?
그 아가씨랑은 잘 돼가고 있는 거나? 안 그래도 조만간에 같이 밥 먹기로 했어요. 그래? 아니, 벌써 같이 밥 먹기로 약속을 했으면 이 반은 너무 온 건데 여잔 이때 꽉 잡아야 돼. 그러니까요. 근데 그 문제가 있어요. 어? 문제? 학교 다녀왔습니다. 오냐 그래. 아이고 힘들 텐데 얼른 올라가 쉬어라. 네. 아니 말해봐. 무슨 문제냐니까. 딱 무슨 문제에 말해보라니까. 돈이 없어요. 저건 그저 돈, 돈밖에 모르지? 그 아가씨랑 밥 먹기로 아주 어렵게 약속까지 잡았는데 문제는 돈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 네. 아르바이트는 하고 있지만 왔다 갔다 밥값에 차비하면 남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도 명색이 첫 만남인데 된장찌개 먹자고 할 수도 없고. 그냥 된장찌개 먹자고 할까요? 그건 안 되지. 야, 이 남자가 여자를 만나는데 아니 돈을 안 쓰면 되나? 데이트 비용은 할애비가 대줄 테니까 맛있는 거 사줘. 정말요? 그래. 응? 안 그래도 내가 그 아가씨한테 밥 한 번 사주려고 그랬어요. 할아버지가 왜요? 아유, 왜냐면 젊은 여자가 어찌나 밥을 맛있게 먹든지 아, 입맛이 없어 내내 고생하던 내가 아이 글쎄 그 아가씨 밥 먹는 모습에 입맛을 찾았다니까. 그 아가씨가요? 근데 이 그 아가씨 집안 형편이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 아닌데 하고 다니는 옷이며 가방이며 전혀 안 그런데. 그런데도 구김살 하나 없이 늘 밝게 웃고 다니고 힘든 사람 보면은 절대 그냥 못 지나치고. 이런 아가씨가 우리 이은 씨 집안에 들어오면 집안이 잘 되겠구나. 그 아가씨 볼 때마다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밥 사주고 싶으셨어요? 불쌍해서? 어쨌든 그 아가씨 만나면 맛있는 거 사줘. 비싸고 좋은 걸로. 알았지? 걱정하지 마세요. 돈만 있으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왜 놀래? 나 이제 너만 보면 경기하려고 그래. 나 진짜 이러다 심장병 걸리겠어. 내가 뭘 어쨌다고. 몰라서 묻냐? 인증사진 찍어서 보내라 뭐 그런 것 좀 하지 마. 네가 내 감시자냐? 안 그럼. 내가 오빠가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300 주고 너 나 완전 노예 취급하는 거 알아? 자꾸 이렇게 나오면 나 안 하는 수가 있다. 할아버지 지갑이 열렸다 이거야? 이거 완전 귀신이네. 그 얘긴 또 언제 들은 거야? 기분 나쁘면 그 돈 토해내고 그만두던지. 그래도 돼? 대신 위약금이라는 게 있으니까 3배로 물고 떨어져. 뭐? 3배? 그럼 900만 원? 어. 와, 너 정지훈 너 진짜 무서운 애다. 너 어린애가 어떻게 그딴 생각을 다 하냐? 난 꿈에서도 그런 생각 못 하는데. 그러니까 사기나 당하고 돈이나 잃고 다니지.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알 거 없고. 어떡할 거야? 뭘? 세 배로 물고 그만둘 거야? 아님 계속해서 일할 거야? 야, 세 배는 너무 과하지. 그 돈을 당장 어디서 구하냐? 그거야 내 알바 아니고. 일 그만두면 할아버지한테 다 말씀드릴 거야. 오빠가 내 돈 가져가다가 사기꾼한테 몽땅 털렸다고. 야, 그건 안 되지. 그러니까 선택해. 할게, 할게. 고마워, 찾을게. 어딜 빠져나가려고. 그러기만 해봐. 오, 저 또라이를 어쩌면 좋지? 앞으론 인증사진 말고 결과물 가져와.
난 할아버지랑은 달라. 마냥 기다리지만은 않을 거라고. 알았지? 아, 나 이거 완전 노예 계약했잖아. 고모, 저 뭐 좀 여쭤볼 게 있어요. 무슨 얘긴데? 기분 나쁘시더라도 제가 여쭙는 말에 대답해 주세요. 고모부 말이에요. 혹시 그 원한 관계 뭐 그런 거 있었어요? 원한 관계라니? 갑자기 그런 걸 왜 물어? 만에 하나 그런 거에 의한 타살이라면 실종자를 찾는 게 아니라 범인을 찾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래도 혹시 모르는 일이잖아요. 아, 네 고모부가 어떤 분인데 너무 바르고 너무 정직하고 너무 착해서 탈인 분이야. 법 없이도 살 양반이 네 고모부라고. 그런데 원한 관계? 우리 고모 저런 얼굴 태어나 처음이야. 갑자기 그런 소리 왜 하는 거야? 아, 그게 말이에요. 셜록에서 실종자 찾는 모습 보니까 그런 것도 알아보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고모부도 그런 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죄송해요, 고모. 마음 써주는 건 고맙지만 앞으로 네 고모부에 대한 얘기 가급적이면 하지 마라. 할아버지한테도 그렇고 그리고 지은이한테도. 저도 그러고 싶어요. 나나 할아버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은이가 예민할 때잖니. 지은이한테는 절대 이런 얘기 하지 마. 알았어? 이게 다 지은이 극이지배 때문이라니까요. 알았냐고. 네, 지은이한테는 절대 말 안 할게요. 쭉 알아봤는데 남들한테 특별히 원한사고 그런 분 같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오랫동안 사업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적을 지게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 거래처라든지 은행이나 대부업체 뭐 그런 데까지 모두 살핀 거야? 아니요. 그럼 뭘 쭉 알아봤다는 거야? 그냥 주변에 계신 몇몇 분들의 증언이요. 주변에 계신 누구? 아들이랑 딸이랑 그리고 간병인이요. 그게 다야? 네. 그 사람들이 원한 관계를 어떻게 알아? 가족이 아닌 아까 얘기했던 그런 사람들을 만났어야지! 죄송합니다. 김춘식 씨가 했던 회사가 제습기 회사라고 했지? 오늘부터 이 회사와 관련된 모든 것을 조사한다. 이분은 알츠하이머에 의한 실종인데 사건을 너무 키우시는 거 아니에요? 정진욱 씨 사건의 전철을 밟고 싶어서 그래? 잔말 말고 제발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네, 그럼 지금 당장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우리 고모부도 그런 조사했습니까? 물론 했습니다. 뭐가 나왔습니까? 아니요, 고모부님은 너무도 인품이 훌륭하셔서 주변과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고모 말로는 고모부가 법 없이도 살 뿐이라고 하시던데. 근데 딱 하나 걸리는 게 있긴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시다시피 고모부님은 은행원이셨습니다. 대출과의 과장이셨죠. 네. 행원들은 물론이고 고객들하고의 관계도 아주 좋았다던데 딱 한 사람 예외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외? 그게 누군데요? 같은 은행 지점장. 지점장? 예. 의견이 맞지 않아 종종 다투곤 했답니다. 조직 생활하면서 그런 일은 종종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어째서 그런 말씀을... 어쨌든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뭐가 어쨌다라는 게 아니라 참고하라는 의미에서. 네. 안녕하셨어요, 셜록? 어쩐 일로 여긴... 아, 점심시간이고 해서 같이 밥이나 먹자고요. 제가 세기 씨 것까지 싸왔어요. 제 것까지요? 네. 꼬박 밤새서 준비했답니다. 불고기 덮밥 좋아하세요? 아, 예. 좋아합니다. 그럼 같이 먹읍시다. 그럽시다.
그럼 두 분이서 오붓하게 식사하십시오. 아, 여기 이거 먹어요. 난 덮밥 먹으면 되니까. 아, 됐어요. 아니, 줘봐요. 아, 오늘은 혼자 먹으라고? 알았어. 응. 우리도 어서 밥 먹으러 가요. 셜록 안 가요? 밥 먹으러. 팀장님이랑 드신다고 오늘은 혼자 먹으라네요. 아, 그래서 도시락을. 대단하다, 우리 팀장님. 응. 그럼 여기서 먹겠네요? 그래야죠. 다른 데서 먹기도 그렇잖아요. 영 선배랑 둘이 먹으면 되겠네요. 그럼 둘이 이젠 도시락까지 같이 먹는 거야? 아직들 계셨네요. 어,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도시락이 생겼어요. 보다시피 양이 엄청나네요. 혼자 먹긴 너무 많아서 같이 먹자고. 그거 세기 형 건데? 맞아요. 다른 도시락 생겼다고 이거 주더라고요. 잘 됐다. 오랜만에 도시락 먹게 생겼네. 퇴근 됐고요. 같이 먹죠. 알았어요. 먼저 나갈게요. 네. 뭐 서 있지 말고 와서 다 같이 먹어요. 네. 그래요. 수리 씨도 앉아요. 네. 나야 도희야. 지금 니네 사무실 건물 아니야. 나랑 같이 점심 먹자. 내가 샌드위치 사왔어. 어디? 아, 어떡하지? 나 지금 사무실에 없는데. 어쩔 수 없지. 전화 안 하고는 내 잘못이니까. 안 그래도 너랑 할 얘기 많은데 자꾸 시간이 안 생기네. 그러게. 요즘 너 남자 생겼다고 너무 나 과시하는 것 같아. 아우, 무슨. 아니야, 그런 거. 예. 근데 그 남자한테 연락 안 왔어? 얘, 그 사람 웃긴다. 찰 거면 확실하게 차든지. 연락도 안 할 거면서 왜 연락한다고 말은 해서 사람 기다리게 만든다니. 그냥 잊어. 사람이 기본이 안 돼 있잖아. 그래, 그럼 또 통화하자. 친구분이신가 봐요. 네. 얼마 전 미팅 가서 만난 남자한테 폭 빠진 모양인데 그쪽에서 연락을 준다 준다 약 올리면서 안 주나 봐요.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 안 되겠죠. 당연하죠. 그런 놈들은 굶겨 죽... 죽... 죽이라도 줘야죠. 그래, 생각 있으면 벌써 연락이 왔겠지. 나한테 마음이 없는 거야. 잊자. 잊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내일 낮에 시간 괜찮으세요? 그럼요. 괜찮고 말고요. 총각김치가 참 맛있어 보이네요. 그럼 한 개만 드세요. 고마워요. 제 반찬도 드세요. 그럼 멸치 한 개만 먹을게요. 네. 수희 씨는 총각김치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그러지 말고 한번 먹어봐요. 싫어요. 입 벌리고 먹는 거 딱 질색이에요. 그래도 총각김치 이렇게 먹어야 제맛이죠. 그죠? 에. 근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반찬이 똑같네요? 두 개 다 우리 엄마가 싼 거거든요. 세기 형 우리 집에서 하숙하잖아요. 아, 근데 반찬이 되게 애쓰럽다. 식당에서 파는 추억의 도시락 같네요. 좀 그렇죠. 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소세지 한 개만 먹어도 돼요? 그럼요. 많이 먹어요. 그 수리 씨는 도시락 같은 거 안 갖고 다녀요? No. 아, 귀찮게 뭐라 갖고 다녀요. 천지사방에 맛있는 게 쫙 깔렸는데.
밥 사준다고 했죠? 그랬죠. 아, 내일 시간 되는데. 그래요? 그럼 제가 식당 예약해 놓을게요. 네. 진짜 총각김치가 너무 맛있네요. 우리 엄마가 원래 음식을 잘하세요? 그런 것 같아요. 두 분이서 음식 궁합이 아주 그냥 딱 맞으시네요. 김치해? 응. 아니 근데 웬걸 이렇게 많이 해? 우리 집에 김치 냉장고가 들어왔거든. 그래서 거기 꽉꽉 채워놓으려고. 아니 김장철이도 안 산 김치 냉장고를 이 여름에 어쩐 일로? 공짜로 얻었지. 아이고 어쩐지. 근데 이건 다 뭐여? 저기 김 좀 팔아달라고. 김? 우리 이모가 완도에서 김 양식하잖아. 내가 팔아주면서 이문 좀 챙겨보려고. 하긴 우리 김이 좀 다 떨어졌지? 그러면은 두 털만 꺼내놓고 가. 두 털이나? 아이고 웬일이야? 어? 김도 한장 한장 세가면서 먹는 집에서. 우리 집에 하숙생이 한 명 들어왔는데 좀 많이 먹어. 아주 무섭게 먹어. 어쨌든 나야 좋지. 근데 그거 팔면 좀 뭐가 좀 남나? 그냥 반찬값 정도. 아유 반찬값 정도면 됐지. 그럼 나도 한번 좀 팔아볼까나? 진짜 네가? 나도 반찬값 좀 벌고 좀 그러게. 이거 좀 그러면 좀 나도 좀 팔 수 있을까? 아니 그거야 어렵지 않지. 이모한테 김 좀 더 보내달라 그러면 되는데. 아 그럼 좀 부탁해서 좀 보내라 그래. 나도 좀 팔아야겠다. 승마 이렇게 나올 거야? 이만큼 봐줬으면 됐지. 얼마나 봐줘. 내가 우스워? 우리도 장사가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식재료비도 없어서 음식도 못 만드는 상황이라니까요. 아 그러게 장사를 왜 못하냐고. 남의 돈 빌려가서 장사를 시작했으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했어야지. 어쩔 거야? 어? 내 돈 어쩔 거야? 아유 누군들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습니까? 아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걸 나도 어쩌라고요? 경기가 안 좋으면 남의 돈 떼먹어도 된다 이거야? 야 이거 완전 배째라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게. 그래 차라리 내 배를 째라 째. 어? 죽었다 깨어나도 돈이었는데 나뭘 어쩌라고. 어쩌라고. 뭐야? 그래 네 마음대로 해. 가게를 때려 부수든 내 배를 잘라서 장기를 꺼내든 네 마음대로 하라고. 나도 세상 살기 싫다 이거야. 하라고. 하라고! 하라고! 어? 뭐 이런 미친 새끼가 다 있어. 야! 아이고! 야! 아우 진짜 확! 오! 한동안 괜찮더니 왜 또 저러지? 퇴근하게요? 네. 저도 퇴근할 건데 같이 가요. 아니요. 혼자 갈래요. 아, 약속 있으신가 봐요. 아니요. 그럼 집에 가려고요? 아니요. 그럼 어디 가려고요? 원수 만나러요. 나이 먹으니까 이제 또 못해 먹겠네. 아, 아이고 지용아, 어서 빨리 90 해수 좀 해라. 나도 이제 힘들어서 더 이상 이 짓거리 못해 먹겠다. 아, 넌 누구냐? 누구냐니까? 고동준 씨 딸입니다. 고동준은 누구? 고동준 씨 딸 고다연이라고요. 고동준의 딸 고다연.